봅시다. 7번 8번 9번입니다. 15초 15초 30초 표만 보고 답변하게 돼 있고 30초 동안 표를 분석할 시간은 줍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서는 준비 시간이 없어요. 표만 보고 답변하는 겁니다. 행사 일정 표 무난합니다. 옆에 일단은 시간 날짜까지 다 나왔죠.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날짜 시간을 다 줘야 되니까. 날짜 앞에 넌 시간에는. From to 줘가지고 전체다 싸움이에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각각의 행사가 나오고 행사에 이제 뭐 딸린 뭐 어떤 특이사항들 같은 건 문장에 어떻게 넣어주는지 그게 관건이 되겠죠. 자, 실버 문제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하나의 정보를 물어보던 게몇 시에 시작하냐, 어디서 시작하냐, 일반적인 정보를 통괄 총괄적으로 물어보죠 What is the date for this month writing workshop? And what time does it start? 하나의 어떤 딱 행사라든가 전체 행사에 대한 걸 물어봐요. writing workshop 어딨어요? 여기있네요 writing workshop 그렇죠? writing workshop 그게 언제냐? 몇 시에 시작하냐? 그러면 음요 행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4시부터 5시까지다.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이것이 진행이 된다. 요 날짜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딱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답변 만들어 볼게요. what is the date? 자 실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실제 화면에 여러분 표만 보고 답변하게 돼 있어요. 7번 9번 팔번 듣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this month's writing workshop. 자 들은 대로 this month's writing workshop will take place. 무조건 꼭 써야 되는 말이 뭐예요? will take place will take place 해보세요 will take place on 자 언제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래시제다 take place 하면 뭐가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뭐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will take place 요것이 전체적인 만점 맞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놓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is 보다는 미래시제 on december 20th it will start at 4pm 자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 this month writing workshop 자 요것이 this month writing workshop 이것이 will take place on december 20th. it will start at 4pm. 4시에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런거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세요. materials provided. 자, 이런 거는 그냥 materials provided 이렇게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때 materials will be provided. 이것도 미래예요. will be provided. will be provided. materials will be provided 요게 이제 수동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will be만 붙이면 돼요 will be provided 제공될 겁니다 on the spot 용 하나만 더 보세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관련된 자료는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will be provided on the spot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주시고 자 그다음에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lunchtime book review event do, do i have to bring my own lunch 팔번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표만 보세요. 자, 표만 봤을 때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표변문제는 항상 행사할 준비와 같은 경우는 틀린 정보를 주고 그걸 수정을 해야 돼요. 틀린 정보 주고 수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정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Lunch Time Book Review라는 이벤트를 빨리 찾아겠죠? 눈으로 찾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Do I have to bring my own lunch? Do I have to bring my own lunch? 무슨 말이야? 내가 직접 예, 점심을 가져와야 되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Lunch p r o v i d e 틀린 정보죠. 틀리게 물어봐요. 무조건 틀리게 물어봅니다. 이력서 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력서 문제는 틀린 정보를 물어보지않 않는데 대부분 나머지 표 99%는 전부 다 8번 문제는 틀린 정보 물어보고 그걸 수정을 하셔야 돼요. 틀렸다고 해요. No, that is incorrect. 다시요. No, that is incorrect. 딱 잘라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No, that is incorrect. Incorrect. 양쪽에 다강세 주세요. No, that is incorrect. 자, 앞에 있는 뭔가 그 이벤트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나면 that event 하면 돼요. That event. 그 이벤트에 Lunch 뭐 will be provided. 또 Lunch provided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단어 던지면 절대 만점 안 줍니다. 문장으로 완성을 안 하면 절대 만점 안 줘요. Lunch 미래니까 Will be provided. 수동태 Will be provided for that event. 그 이벤트에는요. 점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공이 됩니다. So you don't. 자, 확인 사살. You don't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Bring your own lunch. Do I have to bring my own lunch? No, you don't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you don't have to bring your own lunch죠 그렇죠? 너의 점심은 직접 싸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틀린 정보 받아쳐서 틀렸다 올바른 정보 주고 다시 확인 사살 만점 점수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를 하세요 틀린 정보 수정 방법입니다 no that is incorrect lunch will be provided for that event so you don't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수정 과목 세. so you don't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자구 번은요 두 가지를 답변하셔야 돼요 삼십 초 동안 답변하게 되는데 자 문제만 들어 보세요 표만 보세요. I heard you have some events, especially for children. Could you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the events for children this month? For children this month 찾아야 돼요. Children, children. 살죠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30초 동안 빨리 분석해서 을 웬만한 단어들이 다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빨리 찾아야 돼요. Children, children. 두 개죠? 어, 두 개니까 템플릿이 물론 알려드릴게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고 다른 뭐다? 다른 하나는 뭐다? 자 나이대가 나온 게 이게 조금 좀 특이해요. 요좀 구체적으로요. 아, 어, 예를 들어서 children's book club event라고 합시다. 이거 하나에 다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그렇죠? 그러면 children's book club event인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이런 전체사들이 굉장히 따라가 어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는 from 5 to 10, from 5 to 8, from 5 to 10 이렇게 여러분이 구간을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누구를 위해서죠?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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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s 5 to 10. for ages 5 to 10. 5세에서 8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것이다.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Sure thing. There will be two. 항상 두 개니까 two예요. There will be two events. 이벤트 event 만안 되고 뒤에 강세. Events for children. One is the other one. 빨간색은 템플릿이에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One is the other one is. One is the other one is. One is a children's story time event for 몇살로한 Ages three to six. It will take place. 자, it will take place. Will take place. 무조건 외우세요. 정말 정말 유용니다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It will take place on December 3rd from 1pm to 2pm. 그대로 표현서 읽어온 거예요. 날짜는요. The other one is a children's book club event for to 4 날에서 ages 5 to 8. 5 to 8. 몇 살부터 몇 살? 5 to 8. It will take place on December 15th from noon to 1:30pm 해서 여기 날짜하고 시간대만 잘 읽어 주면 됩니다. 자, 날짜 에 on 시간에서 from 몇 시에서 몇 시까지? from 1 p.m. to 2 p.m. from noon to 1:30 p.m. from 시간 to 시간 이 연습만 잘하시면 되겠죠. 이건 금방 금방 갑니다. 저 저희 과정을 통해서 평1열개 정도만 연습하시면 이건 더 이상 감점 요인이 없어져요. 자.